윤정, 민지, 윤성, 태림, 현이 그리고 지윤이. 우리가 코러스를 정리를 해봤는데 보건 선생님이랑 상의했었던 결과 잘 살릴 것 같아서 잘 살릴 것 같아서 윤석가 첫 번째 코러스를 하게 됐고 이제 그래도 저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끝내자라는 생각에 아우! 이런 걸 좀 넣었어요. 근데 그거가 조금 포인트가 돼서 제가 된 것 같아요. 우선은 파트별로 한 명씩 나오면서 해보자. 재현이 푸른. 그다음 태림. 네. 제이. 지현. 네. 음흠. 오케이. 푸른아 힘내. 화려한 색깔의 그림판 속에 날 찾을 순 없어 난 특별하니까 나와볼까? 일단 푸른이랑 재현이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에너지를 내줬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뒤에 태림이가 치고 나오잖아. I'm a rising star, yeah. Hey, you get on my back. 다리나 보고 부질없대. 너네가 너무 죽어 보여. 아 푸른이 얼굴 표정이 조금 낙담한 얼굴이 자꾸 보여요. 마음에 걸리네. 지우도 그렇고 충분히 수업 때 엄청 친절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웃는다거나 특별하니까 보여줄 때 이렇게 하면은 파트분들 할 수가 없어. 파트분들 할 수가 없어. 나는 못 올릴 것 같아 무대 이렇게 하면. 나는 못 올릴 것 같아 무대 이렇게 하면. 전 지우, 재현, 푸른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Yes, I think so too.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얼굴을 다 쓰고 있어 보면은. 근데 너네 셋은 약간 여기 하나도 안 움직여. 안 쓰고 있는 거야 그만큼. 근데 이거 딱 올라가서 한 번 찍히면 끝이야. 올라가서 한 번 찍히면 끝이야. 그때 다 보여줘야 되는데 자꾸 연습해서 꺼집어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대 올라가면 안 나와. 어떻게 해서 표현을 하고 어떻게 내 매력을 보일까를 되게 많이 연구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했던 친구들은 푸른이하고 재현이하고 지우가 내면에 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표현을 못하는 이유를 좀 같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코러스 처음부터 한번 해봐봐. 여긴 무대야. 오케이? 앞에 조명 있어. 예스? 긴장되겠다. 어떤 색깔의 그림판 속에 날 찾을 순 없어 난 특별하니까 감춰두어 난 고민 같은 건 툭 들을게도 늘 다른 나로 만나라 익숙한 것들 나 언니 딱 어딘데? 조획 여기 내가 말하라 그랬어. 여기도 무대라 그랬잖아. 근데 자기 거 하고 할 거 하고 그냥 뒤에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게? 아, 끝! 이러고 지금 다른 친구 하는데 뒤에 막 얘기하고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애티튜드 무대 올라가서도 그럴 수도 있어. 무대 올라가서도 그럴 수도 있어. 그게 연습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여기 다 서로 친구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집에 가야 되고 올라가는 사람 몇 안 될걸? 그치? 지금 하고 싶어서 여기 왔잖아. 근데 막 그냥 하고 아니야. 되게
여기에서 올라가서 연습한 걸 보여주는 그 순간에는 적어도 굉장히 serious 해야 돼. 하고 아니야. 만약에 그게 다음 주까지 뭐가 체인지가 안 되면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도.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우리. 근데 어떻게 보면 인원수가 되게 많은데 그나마 자기 파트가 생긴 건데 이걸 뺏길 수도 있다 그러면 애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압박감을 딛고 가야 돼요. 뭔가 그거에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화려한 색깔에 예. 아, 나 어떡해. 너무 어려워. 아니, 너무 가사도 없고. 예, 얘들아! 달달한 거 먹고 싶지? 네. 앉아, 앉아, 좀 쉬어. 감사합니다. 좀 마셔. 얼마나 달달한 게 먹고 싶었을까. 네. 마셔. 엄마가 요 모니터로 너희들 하는 거 다 봤거든. 다 봤는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니네는 또 작니? 너희 넷은 약간 아픈 손가락이야. 아픈 손가락이 뭐냐면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희들이 금방 얼굴이 좀 속상해하는 게 역력하더라고. 그러면 또 그걸 보는 엄마는 또 마음이 좀 속상해. 응? 솔직히 속상했지? 네. 그랬지? 약간 부끄럽고 속상한 걸 너희가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아. 약간 속되게 표현하면 쪽팔림을 극복해야 돼. 이거 속되게 표현한 거야. 사실 그럴 필요 없는 거거든. 내가 시키는 게 꼭 있어. 꼭 똑같이 따라해야 돼. 네. 나 잘났다. 나 잘났다. 나 잘났다. 크게 크게 다시. 나 잘났다. 그렇지. 나 잘났다. 나 잘났다. 더 크게. 나 잘났다. 그렇지. 나 잘났다. 더 크게 더 크게. 나 잘났다. 잘했어. 아 근데 지우 참 그. 우리 포스터에 네. 지우 맞지? 네. 널 만날 생각에 설레요. 근데 어떻게 포스터는 어떻게 하게 된 거야? 제가 원래 연기를 했었어가지고 제안을 받아서 제가 티저를 찍고 나서 이제 조금 되게 많은 분들이 제 SNS에 찾아오거나 댓글을 보면은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 도전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세상 속에서 나의 필요 없어 멈춰줘 보이는 시간 이 방송을 보시고 이제 약간 제가 티저를 찍은 그걸로 여기 들어왔구나 라는 그런 말을 조금 들을 것 같고 제가 막 그렇다고 네. 뭐 특혜를 받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 네. 아이돌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제가 춤추는 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회사를 나왔거든요. 저 처음으로 회사 들어간 건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안을 받아서 몇 달 뒤에 JYP에서 연기 연습생 했었어요. 그리고 또 JYP 끝나고 YG를 들어갔어요. 15살에 이제 들어갔다가 15살에 나왔어요. 이제 연습생들이 막 5월 말 평가 이런 거 볼 때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게 무섭더라고요. 그랬는데 여기를 들어와서 다시 춤을 이제 시작을 하려는데 또 막 여기서 연습을 하면 다른 분들이 저를 또 평가할 것 같고 그런 제가 생각이 너무 심해서 연습실에서 어차피 연습도 혼자서 서 있기만 하니까 연습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집 도착해서 그냥 막 새벽 3, 4시까지 혼자서 연습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했는데도 이제 약간 안 되는 것 같고 이제 약간 선생님께서도 이제 약간 지적하고 그러시면 조금 그러셨어요. 아,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사실 춤추는 게 너무 조금 무섭고 그래서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제가 부모님한테 울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아이고 말하면 돼. 그랬었어? 네, 근데 이제 잘 그래도 너무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적응을 해가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편했었겠네. 부담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다 잘하는데 저만 못하면 또 그게 튀잖아요.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날 때는 우는 거야. 울어도 돼. 응? 울어도 돼. 수혜가 울어서. 어떡해. 다 울었어? 더 울어도 돼. 버텨보자. 끝까지 버티는 거야. 최선을 다해보고. 자, 이 네 명은 어떤 구호가 필요하지? 나 잘났다. 그렇지. 그렇지. 2조는 나 잘났다 줘야. 자, 구호. 나 잘났다. 내가 제일 잘났다. 어? 나 잘났다. 나 잘났다. 오케이. 엄마가 말씀해주신 거 듣고 믿음이 생긴 느낌.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위로받았을 때 너무 좀 감정이 울컥해가지고 그랬어요. 나를 자책하고 또 나는 왜 여기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다 스스로를 깎아먹었는데 나를 깎아먹을 게 아니라 연습량이 다르니까 안 되는 건 맞는 거고 이제 차근차근히 자신감을 가지면서 하면 되겠구나. 너도 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기가 부족한 거를 받아들이고 자신과 자신의 싸움이지 남과 이렇게 승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자신감을 더 가지라고. 나 잘났다! 나 잘났다! 나 잘났다! 화려한 색깔의 그림판 속에 날 찾을 순 없어 난 특별하니까. 너가 화려한 색깔 할 때 앞을 봐야 되는데 앞을 안 봐. 진짜? 받아, 약간 받아. 약간 걸어야 되니까. 아 맞아, 그 센터 다가갈 때쯤에 맞추려고 바닥을 봐요. 약간 고개를 좀 더 올리면 더 위... 아, 고개 약간 들면 들어서 잘 보이지 않을까? 화려한 색깔의 그림판 속. 아! 뭔 말인지 알겠지? 입도 더 벌려야 돼. 화려한 색깔의 그림판 속에 날 찾을 순 없어 난 특별하니까 존재 자체가 색깔의 그림판 속에 날 찾을 순 없어 난 특별하니까. 어. 그래서? 훨씬 퍼펙트.
그럼 우리 오늘 연습도 아주 수고했고 수고하셨습니다. 나 잘났다. 나 잘났다. 나 잘났다. 나 잘났다. 화이팅! 대근이다! 가자. 제이? 야, 누가 봐도 너 미국 냄새 난다. 예! Yeah, yeah. Where are you from? I'm from LA. What? Melon? Melon이요? I'm from LA. LA? Wow! Me too. Yeah, nice to meet you. 야, 그나저나 3학년 연습실에 왔는데 댄스 클래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댄스 비트 콜!
just cop it, so that's a bet. Taste it through the bag, remove the tag, know that that's a bet. Hey, your chick watches, I can hold it, that's a bet. That's a bet like a poker trip. I'm an ultra dripping, she don't need designer, but find a note, took your notices. And your notices, know your flow not as cold as this. No mistakes, ultimate, let them fly. It's a chum cha, you dumb dumb.보니까 춤을 좀 다들 잘 출 줄 아네. 단체곡도 다 준비가 됐어? 네! 그럼 또 단체곡 하면은 또 킬 포인트들이 많잖아. 일단 내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파트가 있어. 난 후렴구. 후렴구를 굉장히 좋아해. 어떻게? 후렴구 한번 보여드려? 나와봐. 야! 너 귀염둥이! 한판 붙자! 내가 솔직히 3학년을 정복하려고 왔는데 1학년으로 가야겠다. 1학년으로 가든지 뭐 4학년으로 오든지 언제든 또 신나게 또 와도 되는 거지? 네! 오케이, 스케치케! 그 수술은 지금 나이 때 할 수 있는 건가요? 또 눈담에서 수술을 내가 촉진해 보니까 어금이 꽉 다물어고 있어. 이거는